신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 요즘,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을 만큼 그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과연 이 수많은 신발들은 누구에 의해 탄생될까? 안녕하세요. 신발 디자이너 유고현입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매혹적인 신발들을 탄생시킨 오늘의 주인공. 신발 디자이너는 어떤 직업인가요? 신발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발을 제작해서 상품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즌에 트렌디한 게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가죽이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어떤 굽을 사용할지를 생각해서 신발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가 필요하다. 신발이 상품으로 선보이기 위해서는 보통 그보다 3배, 4배 되는 분량의 디자인을 스케치하게 된다. 상품화되는 게 300 스타일 정도 되니까 한 많을 때는 1000개가 넘었었고요. 스케치를 할 때는 신발의 컬러나 소재, 굽의 모양이나 높이까지도 꼼꼼히 적어놓는다고 한다. 이런 디자인 스케치는 모두 손으로 직접 그리나요? 네, 저희는 보통 다 거의 90% 이상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수주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세심한 손길을 거쳐 탄생한 이보연 디자이너의 강추 아이템. 많은 셀러브레이트들이 많이 저희 신발을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한 결례씩 다 가지고 있는 신발이에요. 와우! 내놓으라 하는 우리나라 여배우들의 선택을 받은 바로 이 신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스타일을 완성시켜준다는 신발. 나에게 꼭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굳이 어떤 신발이 꼭 패션에 맞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옷을 입건 어떤 신발을 신건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스타일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꾸어봤을 예쁜 꿈. 신발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나라에서는 신발 디자인 학과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 몇 군데 생겨났고요. 보통은 패션을 전공하거나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학원을 거쳐서나 아니면 유학을 통해서 신발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저희 나라에 전문적인 과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신발 회사에서 수습 디자이너를 거쳐서 굉장히 열심히 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과정이 없기에 더욱 열심히 직접 체험하면서 배워나가야 한다는 이보연 디자이너. 신발 회사에 디자이너로 입사하게 되면 바로 디자인을 할 수 있나요?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메인 디자이너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가죽을 구해온다든가 장식을 찾아온다든가 공장에서 현장감을 쌓는 그런 경력이 쌓이고 난 이후에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발 디자이너가 됐다 하더라도 딱 신발 디자이너로서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밖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고 한다. 디자인한 슈즈가 다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판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재고에 대한 고민, 자재 수입 문제, 매출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발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슈즈 디자이너가 돼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인내심, 그다음에 성실성, 거기에 패션 감각까지 뛰어나다면 가장 좋은 슈즈 디자이너의 자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신발들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우리가 바라는 어느 곳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신발, 그 아름다운 탄생의 순간에 바로 이들이 있다.